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어, 이전에 교회 그 목사로 한 10년간 있으면서도 이 성경 읽으면 은이 성경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 왜 그러냐 하면 은 나는 착실히 믿는 사람이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사시고 계실진데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조금 저 충돌되는 점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정그 반대적인 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게 조금 어, 조금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 같은 같은 말씀이지만은 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속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 속는 일 가운데서 이 신앙 문제가 제일 속기 쉬운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은 속을 수도 있고. 또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면은 또 속을 수도 있고 그 말고도 뭐 요새는 하도 사람을 속이는 세상이니까 속는 일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속지 않고 살수 있느냐? 속지 않고 어, 살수 있다면은 어, 그 사람은 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뜻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있어서 쏟는다는 것은 그건 영원히 쏟는 것입니다. 영원히 쏟는 거 그냥 잠시 쏟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쏟는 거라 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쏟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 좀 이상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보니 여기 보니까, 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덮어놓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뜻에 맞는 대로, 말하고 뜻에 맞는 대로 행동을 하는가 하는, 하는 문제를 한 번쯤은 이 짚어보고, 어, 만일 거기에 어떤 차질이 생기면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니까 어 공연히 속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그냥 읽어 넘어갈 것이 아니고 과연 나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숙제로 삼고. 이제 이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성경 읽다 보면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리듯이 걸리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이 성경 딱 읽어 보니까 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한 날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하느냐면은 어떤 말씀에서 자기가 한번 걸려봐야 돼요. 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험하고 그 가시를 빼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야만 그것이 해결될 때에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마트복음 22장에 보면은 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 계명 중에 어느 계명 이 크니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어, 같으니 네 이웃을 네몸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가시가 목에 걸린 거예요. 나는 과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어, 설교를 할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에게 설교하는 그런 위선자, 그런 사건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굉장한 그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하나 마음에 턱 걸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걸리는 것이 없으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풀려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먼저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예리하게 찔러 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의사가 칼을 들고 싹 째면은 그 안에 내부가 썩은 것이 드러나고 상한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보다 더 좌우에 날수 있는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찔러서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고 어 부정적인 그런 면을 수술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 수술이 한번 지나가지 않으면은 참된 치료가 되질 않아요. 자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정신력을 가지고 이 마음의 힘을 가지고 병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병은 본래 사람들이 한 80%는 마음으로 고친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은 누가 고쳐주겠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심령의 병은 감각이 없어요. 육신의 병이 아무리 잘나았다고 하더라도 이 심령의 병이 낫지 않으면 안 돼요. 심령의 병은 지옥과는 죄의 병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의 병이 들어있는 것이 사람의 심령의 병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의 병이 들었으면은 심령의 병이 든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에 잠자고 그리고 그걸 자꾸 이제 개미치받고 도듯이 그것만 잘하면은 그냥 내가 건전하고 뭐, 무난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건 먼저 첫 번째로 이 성경을 읽다가 가시가 목에 걸리듯이 뭐가 하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걸려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나들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 확실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